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이번 시간에는 기적이 있는가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벤자민 워필드 박사님께서 기독교 기적론이라고 번역되어서 이제 출판된 것인데요. 그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기적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리차드 개핀 교수님께서 은사 중지론 이러한 책을 내용으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중지되었느냐, 은사가 계속되었느냐 이러한 논쟁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금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그것은 이제 이신론, 18세기 이신론주의자들이 기적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서, 기적이라는 것이 이제 철학에서 시비를 걸어서 철학에서 기적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그러한 기적은 없는 것이었다. 이제 이러한 것으로 주장을 해서 그것을 자유주의가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을 뺀 예수를 연구하다가 자유주의 신학이 답을 못 내고 문을 닫고 현대 신학으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트 신학에서는 다시 이제 실존주의로 오면서 이제 이 기적이라는 것이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본래 계몽철학에서는 기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실존철학으로 오면서 다시 판단할 수 없는 희한한 현상이 있다, 이런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계몽철학에 반대했던 기독교에서도 기적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한 것이 실존적인 현상으로서의 기적의 실현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논쟁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큰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기적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유럽교회와 똑같은 양태가 될 것입니다. 현재 유럽 지역의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듯이 유럽교회가 5%, 3% 주일날 교회를 간다 이러한 수준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의 세속화는 아주 급속하게 이루어져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유럽의 교회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유럽 교회는 천년 건물이기 때문에 관광지로도 쓸 수 있지만요, 우리 한국 교회 예배당은 100년도 안 된 예배당이잖아요. 그래서 관광지로 쓰기도 어려운 그러한 구조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반드시 그 예배당에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말하고, 은사가 계속되느냐 계속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목사하는 일도 은사죠. 그럼 은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은사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계속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은사가 계속되지 않는다, 은사 중지론이라 말하고 기적이 중지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이 특별 계시에 한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특별 계시가 중지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은사가 중지되었다는 것도 특별 계시적인 은사, 사도적인 은사, 성경을 쓰는 은사,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은사, 이러한 것들이 중지되었다는 것이지, 은사나 기적이 중지되었다, 현상 자체가
중지되었고 은사에 의한 직분이 중지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혼돈해서 지금도 은사가 있고 지금도 기도하면 병자가 낫는데 기적이 없느냐, 그래서 기적이 있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아주 질문을 혼선을 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기적이 없다는 것은 특별 계시적인 의미로서의 기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을 쓸 수 있는 기록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꿈에서 당신의 일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어떠한 것에 사안되는 건가요? 이 특별 계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사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기적은 뭐예요? 구원과 관계없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요소에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그것은 특별 계시라고 말할 수 없고 계시라고 말할 수 없는 일반적인 특이한 현상으로 분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의 기적이 없다, 그러한 의미로서 은사가 없다는 것이지 현재 기적이나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는 없겠죠. 벤자민 오필드 박사님도 가르치는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그 은사를 활용해서 학교에서 가르쳤고요. 개핀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역을 하신 거죠. 다른 은사, 섬기는 은사가 있으면 집사를 했겠죠. 치료하는 은사가 있었으면 장로를 했겠죠. 그리고 은사별로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그러면 그 은사가 특별한 것이냐, 특별 계시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것이 이제 부흥운동, 초기 성령운동에서 본다면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말했죠.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처럼 일을 하려고 했더라고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성령 운동이 중반 오면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음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하는 기적을 또 반대하면 성령 회방죄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고유 임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 성령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교회에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임무고 그리스도인이 은사를 활용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이 풍성하게 되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성령 운동은 개신교적 성향이 아닙니다. 구교적 성향이에요. 그것은 어빙이라는 사람이 어빙주의를 만들었는데요.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 우리와 같은 신앙은 로마 가톨릭과 우리에게만 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그 교파 이름, 무브먼트 이름이 뭐냐면 캐톨릭 아포스톨릭 무브먼트 베이스예요. 그래서 카톨릭 사도적 신앙, 이것이 어빙주의의 명칭입니다. 왜 캐톨릭을 넣겠어요? 우리와 어빙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와 같은 모형은 로마 카톨릭에만 있다. 그리고 우리만 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이러한 진리체계는 두 곳만 있는데 로마 카톨릭과
어빙인 나에게만 있다. 그래서 우리는 캐톨릭 사도적 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령 운동을 하신 분들이나 성령 운동을 생각할 때 이것을 개신교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보다 오히려 구교적인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학문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구원을 전파하는 일, 또 그리스도인은 단번에 얻은 구원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66권 외에 다른 매체나 다른 수단이나 더 나은 내용이 없다. 이것이 성경의 충족성이고요. 이 성경을 충족성을 믿는 사람은 기적을 구할 필요가 없고요. 더 다른 특별한 은사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는 복음입니다. 이 죄사함과 영생을 주는 복음은 성령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입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거든요.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를 증거해야 될 일이지 기적을 행해서 어떠한 것을 보여주는 시연하는 것이 우리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능력을 받아서 어떠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죠. 우리가 기도해서 병자들이 나아야 되죠. 또 우리가 기도해서 일어나지 안 될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그러나 이러한 기적은 우리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으로 이것을 유도시키는 그러한 행위도 철저하게 단절하는 그러한 겸손과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에서 풍성한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나 그 기적을 경건의 삶으로 유도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어떤 이익으로 전환시키면 안 되고요. 전도의 수단으로 전환시켜도 안 되고요. 그냥 하나님께 날 사랑하시는 한 방편으로서 비상식적인 행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지 구원의 매체, 전도의 매체로서는 부당한 것이죠. 전도의 매체는 하나뿐이에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더 이상 기적이 있어도 전도에는 그리고 구원의 지식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선배 신학자들은 기적이 없다, 은사가 중지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성경의 66권 충족성을 믿고 그 성경에 나타나는 계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칩니다. TV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